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과 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멘토, 멘티가 되어 함께하는 제12회 이음여행이 열렸습니다. 시설 퇴소부터 자립에 이르기까지 경험을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이 이어졌는데요. 현장에 최유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역사회에 자립한 장애인과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각자 멘토와 멘티가 되어 1박 2일간 함께 교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24일 이음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주관하고 서울시립 영등포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12회 이음여행이 영등포 하이서울 유스호스텔에서 열렸습니다. 그처럼 탈시설 정책이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어느 순간에 시설에서 나오시는 분들을 주축으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임이 바로 탈각이라는 모임이고 이 당사자들이 시설에 계시는 장애인 당사자분들도 지역에서 우리처럼 좀 살게 좀 해보자, 이런 활동들을 좀 해보자라는 이런 뜻에서 이음여행이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에 나와 지역사회에 안착한 이들은 시설에 거주할 때의 삶과 자립생활의 삶이 무엇이 다른지 설명했습니다. 자립생활을 하면서 좋은 점은 눈치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약속을 정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친한 사람들과 모여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제가 일해서 받은 월급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시설을 처음 나올 때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지 등 자신만의 경험도 나눴습니다. 제가 자립을 하고 밥하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해 주민센터에 신청해서 활동 지원사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제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니다. 서울시립 영등포 장애인복지관 나나밴드와 광진발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뉴딜 합창단에서 준비한 축하 공연은 신나는 노래와 춤으로 너도 나도 몸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이들은 1박 2일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어울리며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고 자립에 대한 용기를 얻어갔습니다.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당당한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